자, 계속해서 139쪽 대아파트. 자, 이번 수업은 쭉 형화벤부터 쭉 칠해놓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40쪽 여기까지 형광펜부터 먼저 쭉 칠할 건데요. 형광펜 칠하는 게 끝나면 멈추시고요. 이 동영상 멈추고 형광펜 칠한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미리 먼저 쭉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listen and speak to A-1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끊어읽기 쭉 하겠습니다. What do you enjoy doing after school? 뭐 하는 걸 즐기니? 방과 후에. I enjoy cooking healthy food. 난 즐긴다. 건강에 좋은 음식 요리하는 것을. Sounds cool. 어우, 멋지게 들리네. What can you make? 너는 무엇을 만들 수 있니? I can make salad, 비빔밥, and vegetable juice. 나는 샐러드랑 비빔밥이랑 그 다음에 채소 주스를 만들 수 있다. 자, 너무 뻔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형광펜 쭉 칠해두면 칠한 이유. 자, 이래서 요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최소한 뭐세 가지 이상은 생각나셔야 되겠죠. 세 가지 이상 What can you enjoy doing?과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방과 후에 뭐 하는 걸 즐기니? I enjoy cooking. 뭐 너무 뻔한 거고요. 그 다음에 healthy랑 바꿔 쓸수 있는 말. 그 다음에 healthy의 반대말. 뭐 healthy의 뜻, healthy의 의미. healthy랑 같은 말, healthy와 반대말. 그 다음에 sounds cool에서는 여기 s가 붙어 있는 이유. 이렇게 여기 생략된 말이 있죠. sounds 앞에. 그 다음에 cool과 바꿔 쓸수 있는 말들. 그 다음에 what can you make는 능력 묻기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can make 뭐 can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뭐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샐러드, 비빔밥, and vegetable juice가 어디에 속하는지, 얘들이 어디에 속하는 건지, 샐러드, 비빔밥, vegetable juice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 대화를 통하면 얘들이 어딘가에 속하는 뭐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sten and speak to A-2에서는 뭐 이런 거네요. 먼저 끊어읽기. What do you do on weekends? 넌 주말마다 무엇을 하니? I take pictures. 난 사진 찍어. What kind of pictures do you usually take? 어떤 종류의 사진을 너는 보통 찍니? I enjoy taking pictures of nature. 나는 자연의 사진 찍는 걸 즐기는데, 자, 자연의 예를 들고 있네요. 뭐와 같은? Like trees and flowers. 그래서 나는 즐긴다. 뭐와 같은 무엇에 뭐를 사는 찍는 나무와 꽃과 같은 자연의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The beautiful pictures reduce my stress. 아름다운 사진들이 줄여준다, 나의 스트레스를. 그래서 형광펜 칠한 거. 오케이. 요게 주말마다 뭐 하는지 묻는 거니까 이게 어떤 취미를 묻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취미라든지 또는 여가 활동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생각나야 되겠죠. 뭐두 가지 이상. 그다음에 I take pictures. 자, 요거 what kind of 뭐뭐 하면 어떤 종류의 뭐뭐 여기 pictures가 있으니까 어떤 종류의 사진이겠죠. 그래서 종류 묻기라고 합니다. 이걸 what kind of books 어떤 종류의 책, what kind of movies 어떤 종류의 영화, what kind of pictures. So what kind of라는 표현 종류 묻기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빈도부사 나왔네요. 빈도부사의 위치가 어디라는 거. 너는 보통 어떤 종류의 사진 찍니? I enjoy taking pictures of nature like trees and flowers. 자, 여기는 전치사 빈칸 문제. 오케이, 여기 like은 좋아하다가 아니라는 거. 반대말 뭔지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like가 뭐뭐와 같이 란 뜻일 때는 뭐뭐와 달리 란 뜻의 단어가 있죠. 얘가 좋아하다 일때 반대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뭐와는 뭐뭐와 같이 일때 반대말, 뭐뭐와 달리라는 반대말. 그래서 이 문장 구조 좀 긴데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치사 빈칸 문제라든지, 문장의 구조는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난 즐긴다. 나무와 그리고 꽃과 같은 자연의 사진 찍는 것을 꾸미는 말이, 여기 pictures를, 궁극적으로는 사진, pictures를 꾸며주는 말인데, 어떤 사진? 자연을 찍은 사진. 자연은 자연인데 또 자연을 꾸며주는 말이 요 속에 숨어 있습니다. 뭐와 같은 나무와 꽃과 같은 자연의 사진을 찍는 것을 즐긴다. 리듀스 또 나왔죠. The beautiful pictures reduce my stress.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Listen and speak 2A3에서 형광펜칠할 건 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puppy? 너는 강아지를 가지고 있니? Yes, her name is Coco. 그래, 갖고 있는데 강아지 이름이 코코야. I really like her. 나는 정말로 걔를 좋아해. What do you do with her? 걔랑 같이 뭐 하는데? I enjoy taking a walk with her. 나는 그녀랑 같이 산책하는 걸 즐겨. It makes me healthy. 그것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줘. 자, 쭉 평이하게 가다가 뒷부분에 조금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자, 소유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강아지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 자체 중요한 표현이죠. 즐기는 거 말하기,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이 부분과 여기 형광펜 붙인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요 문장은 1, 2, 3, 4, 5를 해야 되겠죠. 1, 2, 3, 4, 5를 통해서 몇 형식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makes me healthy. 무슨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오케이. 이렇게 그냥 구성이 돼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산책하다라는 수거 같은 것도 여기 있죠. 산책하다라는 수거 통째로 외워둬야 될 거. 산책하다라는 표현 뒤에다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말을 붙여놨죠. 다음은 140쪽 살펴보겠습니다. Conversation A. Tomorrow, I have an English speaking contest. 내일 나는 뭘 한다?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한다. I started, 난 시작했는데, preparing for the contest. 그 대회 준비하는 것을 2 weeks ago, 2주 전에. I enjoy speaking in English. 난 영어로 말하는 것을 즐기지만, but I'm worried about contest. 나는 그 대회가 걱정돼. I cannot sleep well. 나는 잘잘 수가 없어. 뭔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부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요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시점은 미래죠. 그런데 여기 시제가 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고요. Speaking 할때이 ing 둘중 뭔지. 그 다음에 I started preparing for 뭐뭐를 준비하다라는 수거도 보이고요. Start의 목적어라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었죠.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은 얘를 쳐다보고 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 weeks ago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요거 서로 잘 맞고 있죠. 2 weeks ago와 started의 형태는 서로 잘 어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즐기는 거 말하고 있죠. I enjoy speaking in English. 영어로 할때 전치사는 in을 쓰죠. In English, in Korean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접속사 but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거.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수거. Be worried about. I cannot sleep well. 외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 정도면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라 볼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또 형광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왜 칠했는지 답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wrap up one 정리하기. You look sick. 너 아파 보여.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니? Well, 글쎄, I have a cold. 나 감기 걸렸어. Did you see a doctor? 너 진찰은 받았었니? Not yet. 아직 아니야. But do you know how to get over cold? 너는 알고 있냐? 뭐 하는 방법을? 감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Well, I usually drink warm water. 난 보통 따뜻한 물을 마셔. When I have a cold,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It makes me feel better. 그것은 내가 더 건강해지도록, 건강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줘. Sounds good. 괜찮게 들린다. I will try it. 내가 한번 시도해 볼 거야. 한번 그렇게 해볼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방법 묻고 답하는 게 나오고 있죠.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는 게 아니고 방법 묻고 답하기. 그래서 요거 문장 몇 형식인지, You look sick. 몇 형식 문장인지. 그 다음에 뭐 요거 이미 한적 있죠. What's the matter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cold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뭐 품사가 뭐라는 건 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나 감기 걸렸어. 그 다음에 진찰하다라는 수거. 그 다음에 yes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뭔지. 그 다음에 방법 묻는 게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극복하다라는 수거도 보이고요. 뭐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문장 전체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바꿔 쓸수 있는 표현. Well, I usually drink, 뭐, 빈도 부서 위치 또 나오고 있고요. Warm water, when의 세 가지 의미 중에서 뭐냐. When I have a cold.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It makes me feel better. 몇 형식인지.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동사의 형태가 뭔지. Sounds good. I will try it. 나 한번 해볼 거야. try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그 뜻이니까.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배웠던 거니까. 그쵸? 다음 wrap up 2. 자, 이번에는 뭐 즐기는 거 묻고 답, 아, 뭐 말하는 거 그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자, my family enjoys many activities. 나의 가족은 즐긴다. 많은 활동을. My dad enjoys, 아버지께서는 즐기시는데, fishing, 낚시하는 것을. Early in the morning, 언제, 뭐 아침 일찍이란 표현 통째로 알아두면 언젠가 쓰이겠죠.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He goes, where? To the lake. 호수에 가고, and comes back. 그리고 되돌아오신다, with some fish.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서. 아빠 취미 얘기했죠. 그 다음에 My mom enjoys 어머니께서 즐기신다 drawing pictures 그림 그리기를 She likes to draw beautiful mountains and lakes 얘가 좋아하시는데 아름다운 산과 호수 그리는 걸 즐기신다 My brother and I enjoy 나의 남자 형제와 나는 즐긴다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것을 아, 그래서 예상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enjoys인 이유. My family를 안만 길어봤자면 뭐가 된다인 것 같죠. My dad enjoys. 얘는 뭐 너무 당연하죠. Fishing. 그다음에 통째로 좀 알아두시고요. 아침 일찍, early in the morning. 이슬비 내리는 early in the morning에 이른 아침에 early in the morning. He goes to the lake and comes back. Come은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다음에 with 전치사 빈칸 문제. My mom enjoys drawing pictures. 오케이. 그다음에 she likes to draw beautiful mountains and lakes.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요 문장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두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아까 앞에서 뭔가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전치사 뭔가를 사용하면 이거 두 문장 한 문장 만들어 버릴 수 있죠. 지금
두 문장인데 앞 문장은 어머니께서는 즐긴다 그림 그리는 것을 이란 얘기고 두 번째 문장은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냐? 아름다운 산과 호수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름다운 산과 호수를 그린 그림을 그리기를 즐기신다 이렇게 해버리면 한 문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녀석의 형태에 대한 얘기. 예, 이 녀석의 형태에 대한 얘기는 얘랑 관련 지어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축구하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나의 남자 형제와 내가 뭐 드럼 연주하는 것을 즐긴다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축구하는 것을 즐기다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시정지나 동영상을 멈추고 나서 왜 형광펜이 칠해졌을지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 하고 나서 이어지는 부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했습니까?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죠. What do you enjoy doing? When에 대한 대답, 방과 후에. 너 방과 후에 무엇 하는 것을 즐기냐 했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건뭐이 동사를 enjoy 대신에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enjoy 대신에 like를 쓰는 방법이 있었죠. What do you like doing? 근데 like를 썼을 때는 to도를 쓸수 있는 길도 열리죠. 둘다 가능하죠. What do you like to do after school? What do you like doing after school? 하지만 enjoy를 썼을 때는 enjoy의 성격답게 doing밖에 안 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또, 그, 뭐, 우리 복습 삼아서 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도 뭐, 까먹으니까. 그래서, 요거 있었네, 참. 그쵸? 가장 좋아. favorite thing to do라는 거. 오케이. 어디였지? 그래서, what is your favorite thing to do after school? 이란 표현도 가능하겠죠. what is your favorite thing 한 다음에 to 부정사 형용사 to do 한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after school 붙이면 되겠죠. What is your favorite thing to do after school? 오케이. I enjoy니까 doing밖에 안될 거고요. like 써도 같은 의미 전달되죠. 그때는 to do가다. to do도 가능하다. I like cooking healthy food. 그래서 얘는 동명사 목적어만 좋아하는 enjoy에 대한 얘기고요. 자, healthy의 뜻은 건강한이죠. 건강한이란 뜻도 있고, 뭐 건강에 이로운이란 뜻도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반대말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반대말은 건강에 해로운이란 뜻에 뭐가 있다? unhealthy가 있습니다. healthy, unhealthy. 건강에 좋은, 건강에 해로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sounds cool의 뜻이 멋지게 들린다 이런 뜻이고 상대방이 뭔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엄지척하는 표현이죠. sounds cool. 자, 근데 사운드는 일단 사운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얘는 명사로서 소리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뭐뭐하게 들리다 라는 뜻도 있고 지금은 이 뜻으로 쓰였죠. 그렇게 되면 동사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숨어 있다는 얘기고, does가 숨어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에는 앞에, 안만 길어봤자, is 할수 있는 뭔가가 생략됐죠. is나 보통은 it 대신에 that이 좀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is나 that이 생략됐어요. That sounds cool. 그거 참 멋지게 들린다. 이 뜻이죠. that이든 is든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단수니까, 그리고 시제가 현재니까 does가 들어있는 sounds의 형태가 됐습니다. That sounds cool. 그거 참 멋지게 들린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that이나 is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얘가 또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대명사냐 하면 그것이 멋지게 들린다는 얘기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멋지게 들린다니까. 그래서 대신에 it은 뭘 잡아온 거다? Cooking healthy food sounds cool이 된 겁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멋지게 들리는구나. 그렇게 그거 참 그런 거 하는 거참 멋져 보여. 멋지게 멋진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 들려. That sounds cool.
3인칭 단수 주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does가 들어있는 거지 소리의 복수형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중2 정도면 알죠. 그래서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기 때문에 that is cool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됩니다. 이 문장은 그거 참 멋지다 였으면 that is cool 이겠죠. that is cool, it is cool, cooking healthy food is cool 인데 be 동사 대신에 감각 동사 sounds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ool의 뜻이 멋진이니까 뭐 G로 시작하는 good이라든지 뭐 great라든지 그 다음에 terrific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죠. 뭐 awesome 이런 것도 있고요. amazing 맞습니까? 반대말로 뭐 bad도 있겠지만 뭐 terrible 이런 것도 있죠. 끔찍한 terrible 멋진 terrific terrific That sounds terrific. 멋지게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can you make는 능력 묻기 중에서도 자, 이거는 Do you know how to는 아, 요것도 내용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저 What can you make 대신 쓸수 있는 거 중에는 Do you know how to를 쓰면 Do you know how to cook healthy food?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Do you know how to cook healthy food? What can you make? 너는 알고 있니? 어떻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지. 또는 여기서는 무엇을 만들 수 있니? What can you make? 썼고요. 그 다음에 can이 능력, 요청, 허가, 추측 중에서 능력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What Are you able to make도 What can you make 하고 똑같죠. What are you able to make? What can you make? 이것도 마찬가지 능력이니까 I am able to make죠. I'm able to make. I can make. 그 다음에 샐러드, 비빔밥, 앤 베지터블스가 어디에 속할 수 있겠다. 대화의 내용상 얘들이 포함될 수 있는 어떤 집합관계는 얘들은 전부 어디에 해당된다. Healthy 푸드에 해당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 저 뒤에 보면 종류 묶기가 나왔어요. 종류. 자, 이 표현을 너는 무엇을 만들 수 있니라고 했기 때문에 what can you make인데 여기에다가 너는 어떤 종류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니를 이 자리에 넣어도 상관없죠. 맞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너는 무엇을 만들 수 있니 말고 너는 어떤 종류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니를 집어넣어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종류 묻기 할때 얘기한 적 있었죠? What kind of healthy food? 한 다음에 can you make 붙이면 되겠죠? What kind of healthy food can you make? 그러니까 그 중에 종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 what kind of 하면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봐라 이런 어떤 종류의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런 뜻이니까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봐라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자 걸과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대화입니다. 이제 한글로 쭉 생각나면서 그걸 통문장으로 영어로 전환할 줄 아는 단계의 학습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뭐 여자애가 즐기는 거 방과 후 활동을 물어봤습니다. 방과 후에 취미 활동을 물어봤더니 남자애는 의외로 요리를 좋아하네요. 그중에서 아무 요리하는 걸 즐기는 건 아니고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요리하는 걸 즐깁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어우 참 멋지게 했다. 뭐 만들 수 있는데 했는데 샐러드 건강에 좋죠. 비빔밥 건강에 좋죠. 채소 주스 건강에 좋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클래스 카드로 만나볼 준비 됐죠, 이제. 자, 먼저 말하는 녀석은 누구였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물어봅니다.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관심 있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너는 즐기니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을 즐기니 그 다음에 언제였습니까? 언제 방과 후에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리 얘기입니다. What
Do you enjoy doing? 이러죠. What do you enjoy doing? When? After school. What do you enjoy doing after school? 자,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하는 말을 우리말로 생각하죠. 나는 즐긴다. 건강에 좋은 요리 음식 하는 것을. 그렇습니까? 이거의 주요 표현들이죠. 즐기는 거, 묻고 답하기, 바꿔 쓸수 있는 거. 잘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학습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즐긴다. I enjoy. 자, 여기서 cooking healthy food. Cook의 형태는 cooking밖에 허용되지 않죠. Like라면 두 개가 가능하지만. I enjoy cooking healthy food. 그렇습니까? 자, 그랬더니 여자애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와, 멋지게 들린다. 주어를 생략하죠. 주어를 생략하는데 그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동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멋지게 들린다. 그 다음에 무엇을 너는 만들 수 있니? 능력 묻기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멋지게 들린다. Sounds cool. Sounds good. What can you make? What are you able to make? Sounds cool. What can you make? What kind of 쓸 수도 있다 했습니다. What kind of healthy food can you make?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하는 말이 나는 만들 수 있다. 샐러드, 비빔밥, 그리고 채소 주스를. 맞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이 대화는. 그래서 I can make salad, 비빔밥 and vegetable juice. I can make salad, bibimbap, and vegetable juic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보이와 거래 대화. 자, what do you do on weekends? 자, 넌 뭐하니죠? 뭐하니? 시제가 상대방의 여가 활동에 대한 팩트 체크죠. 팩트 체크.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선택된 시제는 이와 같이 현재 시제입니다. What do you do? 그 다음에 on weekends의 뜻은 주말마다니까 every 뒤엔 단수 명사죠. S 없이 every weekend, on weekend. 주말마다 뭐 하니? 자, 그리고 어디가 가장 좋아하는 하고 하는 일은 뭐니?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do? 가능하죠.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do? On weekends도 가능하죠.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do on weekends? What do you do on weekends? 그다음에 뭐 What do you enjoy doing on weekends도 가능합니다. What do you enjoy doing on weekends? 그래서 I take pictures. 종류 묶기죠. 아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사진이니까 What kind of pictures? 그리고 여기선 그림이, 픽처가 뭐 그림이란 뜻도 있고 사진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에 테이크 동사를 쓰는 거 보니까 이게 그림이면 draw pictures나 paint pictures지 take pictures 쓰지 않죠. take 동사랑 같이 쓰는 거 보니까 take 동사랑 같이 쓰는 거 보니까 이건 사진이란 뜻이지 그림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사진이란 뜻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건 I take photos도 가능하죠. 포토 같은 경우에 O로 끝난 일반적인 명사의 복수형은 ES인데 포토랑 자동차, 아우토랑 그 다음에 피아노 얘들은 독일산 3종 세트 뭐 이러면서 ES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그냥 S만 붙이는 거 우리 옛날 한 적이 있었죠. I take photos 할수 있고요. 종류 묻기 What kind of photos? What kind of pictures do you usually take? 너는 보통 찍니? 자, usually 빈도 부사고 일반 동사 앞이죠. 그래서 일반 동사 take 앞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류 묻기라고 했습니다. What kind of pictures? What kind of movies?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다 했죠. 저 앞에 what kind of healthy food 써먹어봤습니다. 자, 즐기는 거 말하고 있죠. I enjoy taking pictures of nature like trees and flowers. 자, 이 문장의 구조가 전치사를 사용해서 쭉 문장을 연결해 놨고요. 그래서 뭐뭐의 사진을 찍다 할때 pictures of 명사를 쓰죠. pictures of 어떤 것, 뭐 photos of 어떤 것. 여기 자연이 왔으니까 자연의 사진들, pictures of nature.
근데 자연을 또 예를 들고 싶어. 그래서 뭐와 같은, 나무와 꽃과 같은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나무와 꽃과 같은 자연. 얘랑 붙이니까 자연의 사진 찍는 것을 즐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한 문장을 가지고서 자기가 사진 찍는 걸 즐기는데 또 사진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진을 찍느냐? 자연 사진을 찍는 걸 즐기는데 또 자연의 예를 들어서 자연도 많으니까 그 중에 구체적으로 나무와 꽃과 같은. 그래서 전치사 of 알아주시고요. 뭐뭐와 같은, like 같은 말은 뭐가 있다. 뭐뭐와 같은 이란 뜻으로 such as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like가 좋아하다일 때 반대말은 싫어하다겠죠. 싫어하다는 뭐였습니까? 기억이 나셔야죠. 몇번 말했으니까. 싫어하다는 dislike죠. 근데 뭐뭐처럼일 때 반대말은 뭐뭐와는 뭐뭐와 달리 이란 뜻이고 얘는 unlike였습니다. 뭐뭐처럼 like, 뭐뭐와는 다르게 unlike, 싫어하다 dislike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such as trees and flowers랑 바꿔 쓸수 있다. The beautiful pictures reduce my stress. 아름다운 사진들이 줄여준다 나의 스트레스를. 자,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기 했고요. 형광펜 학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자, 먼저 뭐 좋아? 주말에 뭐 하는 거 좋아하는지 물어본 건 남자 아이가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하냐 주말마다? 여자애가 되게 간단하게 대답하죠. 사진 찍는다. 그랬더니 사진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류 나 물어봅니다. What kind of pictures? 너는 보통 찍니? 어떤 종류의 pictures? What kind of pictures do you usually take? Do you usually take? 그래서 나는 막 길어졌어. 나는 이 문장은 진행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난 즐긴다 사진 찍는 거. 뭐의 자연의. I enjoy taking pictures of nature. Nature, 못 같은 nature, like trees and flowers.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 여기 because 같은 거 넣을 만하죠. 왜 그런 거 찍는 거 즐기냐? Because the beautiful pictures reduce my stress. 아름다운 사진들이 나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런 거 찍는 걸 즐겨. 됐습니까? 오케이. 아, 참, 요 얘기를 안 했네요. 종류란 뜻의 단어로서는 kind, type, sort가 있습니다. 이세 단어가 다 종류란 뜻이고요. kind는 또 친절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죠. 오케이. 그다음에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대화는 누가 먼저 얘기하냐? 남자애가 먼저 얘기합니다. 남자애가 무엇을 너는 하니 주말마다 이렇게 물어보죠. 주말에 뭐 하는지 주말에 여가 활동 물어봅니다. 그래서 남자가 말하기를 What do you do? 그 다음에 every weekend도 되지만 여기는 on weekends 썼습니다. What do you do on weekends? 자, 여기 대해서 여자애는 사진 찍는다라고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죠. I take pictures. I take pictures.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좀 길게 이제 묻죠. 어떤 종류의 사진을 너는 보통 찍니? 여기 빈도 부서 들어가 있고요. 위치 주의하시고요. 종류 묻기.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 What kind of pictures do you usually take? What sort of라든지 What type of 종류란 뜻의 단어들 알아두시고요. 네, 그랬더니 자, 여자애가 나는 즐긴다. 뭐 사진 찍는 거. 뭐의 사진? 자연의 사진이죠. 근데 또 자연을 꾸며주는 말을 붙였습니다. 자연은 자연인데 못 같은 나무와 그리고 꽃과 같은 자연의 사진 찍는 것을 즐긴다. 그런 다음에 말을 안 끝내요. 아름다운 사진들이 뭐 해준다? 줄여준다. 무엇을 나의 스트레스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말하기를 난 즐겨. I enjoy what? Taking pictures. 전치사 of죠. Taking pictures of nature. 네이처 예를 듭니다. Like trees and flowers.
I enjoy taking pictures of nature like trees and flowers. 그다음에 아름다운 사진들이 줄여준다. The beautiful pictures가 reduce 해주죠. 무엇을? My stress를. 오케이. 자, 그다음 140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형업한 질환 이유. 자, 먼저 첫 문장에서 스피킹부터 하면 얘는 말하는 중인 대회입니까? 말하는 것을 위한 영어까지 합치면 영어 말하는 것을 위한 대회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동명사다. 영어를 말하고 있는 대회는 형용사적 역할을 하면 이상한 뜻이 되죠. 뭐 English speaking people 만약에 이 자리에 컨테스트가 아니고 이 자리에 만약에 people이 있다 치자.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 똑같은데도 현재 분사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테니까. 하지만 여기에 people은 speaking 하는 중일 수 있지만 대회는 speaking 하고 있는 중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다. English speaking people, English speaking contest. speaking은 완전 하는 역할이 달라집니다. 영어 말하는 것을 하기 위한 대회가 내일 있다고요. 자, 여기에서 이 시점이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선택된 시제의 형태는 현재 시제죠. 자, 이걸 보고 무슨 문법이라냐? 현재 시제로 미래 표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다 현재 시제로 미래 표현이 가능한 경우는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냐? 뭔가 이걸 보고 영어로 하면 fixed timetable이라고 하는데요. fixed timetable이라는데 이걸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어떤 시간표나 일정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미래라고 합니다. 정해진 timetable, 시간표, 테이블이 표란 뜻도 있다 했죠. 탁자 말고 식탁 말고. 그래서 fixed timetable 상 있는 정해진 시간표 상에 나와 있는 미래는 이와 같이 현재 시제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 뭘 넣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I am going to have를 넣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좀더뭐 정확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Tomorrow I'm going to have an English speaking contest. 집어넣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요거부터 보면 2 weeks ago 했듯이 2주 전에니까 첫 문장에 tomorrow하고 하는 역할이 똑같죠. 문장 속에서 when에 대한 대답을 담당하고 있는데 tomorrow는 미래 시점인 반면에 2 weeks ago는 2주 전에라고 쿡이죠. 과거 시점 쿡이죠. 과거 시점에 어떤 순간 이렇게 쿡 찍는 표현은 단순 과거 시제랑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만약에 현재 완료 시제로 I have started 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쿡 찍는 느낌의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뭐 yesterday 이런 거랑 못 쓴다고 얘기했었죠. 나는 시작했었다, 2주 전에. 그 다음에 뭘 시작했는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위해 준비하는 것. 자, 일단 외워야 할 수거는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다라는 수거. 잘 알고 있죠. prepare for죠. prepare for. 자, 근데 지금 prepare for가 start의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되니까 의미적으로 대회 준비하는 것을 시작했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start는 love, like, 뭐, start, begin, continue 기억나시죠? 이 자리에 to prepare가 와도 상관없다. I started to prepare for the contest 2 weeks ago. 그 다음에 I enjoy speaking in English. 즐기는 것 말하기 나와 있죠. 나는 영어로 할때 전치사 in입니다. 영어로 in English. 영어로 말하는 것, 동명사 목적어만 사용 가능한 enjoy. like 써도 똑같은 뜻이 전달되는데 like 썼을 때 문법적으로 I like to speak in English이 가능하다는 거잘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즐긴다는 건 좋은 표정이죠. 근데 I'm worried about the contest. 난그 대회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라는 건 이런 표정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and가 들어가면 어색하겠죠. 접속사 but이 사용됐고요. 그러나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는 수구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Be worried about이죠. I'm worried about the contest. 대회 걱정돼. I cannot sleep. 나는 어찌 잘 수 없다. 잘 잘 수가 없다. 됐습니까? 뭐 요거 똑같은 표현을 뭐 well은 부사고 well의 형용사형은 굿이죠. 굿을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해보면 I cannot have a good sleep. 나는 좋은 잠을 가질 수가 없다. 이때 well이 굿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번에 sleep이 명사가 됐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I cannot have good sleep. I can't sleep well. 잘 못 자겠어. 잘 쓸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남자의 기분은 어떻겠어, 기분은? 기분은 worried 할 거고요. 또 worried하고 같은 말 했었죠. 뭐였습니까? concerned 하겠죠. 걱정하겠죠. worried, concerned. 걱정하는, 염려하는. 자,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기 했고요. 내용입니다. 자, 총 뭐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문장 많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 좀 길긴 하지만. 자, 먼저 말하는 건 내일 자신의 일정을 얘기했습니다. 자, 내일 일정 나는 뭐 했다? I have an English speaking contest. 그 다음에 대회를 하는데 언제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다? 2주 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시작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but이 들어갑니다. 나는 영어로 in English로 스피킹 하는 걸 즐기긴 하지만 좀 대회가 걱정되긴 해. 그래서 잠이 잘 안 와. 스트레스 이빨 받고 있어. I am stressed about도 했었죠. I am stressed about the contest. 됐습니까? 자,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애가 쭉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언제 나는 가진다 무엇을 이 말이죠. 시점이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제 tomorrow I have 그 다음에 콘테스트 써야 되는데 여기에 English 있으니까 on English speaking contest. I have an English speaking contest. Tomorrow, I have an English speaking contest. 자, 그 다음 문장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내가 시작했었다 과거 시점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시작했는데 뭐를 시작했는데 그 대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얘가 성격이 좋죠. 그 다음에 언제? 2주 전에 됐습니까? 요게 과거 시점의 덩어리가 아니고 과거 시점의 쿡이라서 그래서 동사의 시제가 요렇게 돼야 된다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시작했었다. I started. I began. 그 다음에 둘 다 되는데 ing 썼습니다. Preparing for the contest. 그 다음에 언제? 2 weeks ago. I started preparing for the contest. 2 weeks ago.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세 번째 문장 좀 길죠. 자기가 즐기는 거 얘기합니다. 난 즐기는데 뭐를 좋아해? 영어로 말하는 걸 즐겨. 그러나 나는 현재 조금 그 대회가 걱정되긴 해. 라는 문장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I enjoy speaking in English. But 그 다음에 수고 I am worried about the contest. I enjoy speaking in English, but I am worried about the contest. 됐습니까? 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고 아니네요. 난 잠을 잘 못 잔다. 마지막 문자. I cannot sleep well. I cannot sleep well.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미리 있어서 일단 조금 남았는데 요거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하세요. 140쪽에 두 개 남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예습되어 있어야 됩니까? 이제 본문 시작될 겁니다. 본문 마지막 3과의 마지막 파트인 본문 시작될 거니까 참 학원에 와서 학원에 오면
저쪽 뒤쪽에 테이블 쪽에 보면 네가 쳐야 할 시험지도 있고 네가 챙겨가야 할 프린트물도 뒤에 선생님이 나무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데가 네거 거기다가 네거 놔뒀으니까 챙겨갈 거는 챙겨가고요. 그 다음에 시험 칠 거는 준비됐으면 시험 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